매년 80억 원에 이르는 국회 특수활동비 가운데 20억 원이 구체적 수령인도 없이 농협으로 송금돼서 누가 어떻게 이 돈을 썼는지가 의문이라는 보도는 어제 해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 전원에게 한 해 약 550만 원씩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밀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국회의원들이 월급처럼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부터 3년 동안 국회 특수활동비 가운데 농협중앙회로 송금된 돈 52억 6,694만 원은 균등 인센티브 명목으로 의원 300명이 해마다 약 550만 원씩 똑같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균등 인센티브도 매달 얼마씩 나가고 돈 300명 정도 세 가는 거야. 국회의원이 어디에 쓰는지 파악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월급과 같이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괄 이체했을 뿐 수령인을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사무실 공무원이 이 의원이 과연 특활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1월달에 얼마를 쓰고 2월달에 얼마를 정산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는 또 2012년과 2013년 2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위원 50여 명에 배분했습니다. 사무처가 선정하는 입법정책 최우수 의원에 1인당 600만 원, 우수 의원과 정당 추천 의원에 각각 400만 원과 300만 원씩을 셀프 포상한 겁니다. 다만 국회는 올해부터 특별 인센티브는 증빙이 가능한 일반 행정사무비에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